이 윤미래가 업타운으로 같이 나올 때가 중2? 중3? 거의 그때쯤 나이였대요. 윤미래 나이가 중2, 그때, 중3 때. 그럼 16, 17이란 얘기잖아. 그렇지. 와, 대단하네. 어디 미성년자가 이게 할수 없으니까 그렇지. 거의 이제 학생 데리고 이제 활동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어려 보이긴 하는데 이게 목소리 들으면 성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니 랩좀 잘해요? 뭐저춤잘 춰? 그러니까 마스크도 이국적이지. 90년대 오면은 윤미래가 있다. 나중에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뭐 윤미래 솔로도 하고 JK 타이거하고도 이제 지금 금슬 좋고 산지 꽤 되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금혼식 할때 아니야? 엄청 이 이제 그 역량이 출중한 윤미래가 있었고 랩 깔짝대던 카를로스 있어요. 머리 이제 올백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 거기도 딱 보면은 아 산지 직선 느낌이 나는 거죠. 업타운이 나온 게 96인가 97년도인가 이래요. 그거 생각하면 엄청 어렸을 때또 활동한 거지. 97년도면 아무튼 카를로스도 딱 용띠야. 보면은 이 머리 올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랩을 많이 했는데 이 마스크는 독특해가지고 이제 기억은 나는데 사실 그 급으로 따지자면은 샵의 크리스 정도야. 아, 네, 샵의 크리스 그래. 본격 래퍼이긴 한데 랩이 많진 않았거든. 장르가 사실은 이제 랩이나 이쪽은 90년대하고 2000년대까지도 피처링은 막 여기저기 이제 하기 시작할 때야. 종소형도 앨범 냈을 때 JK 타이거가 랩해주고 있어요. 아, 진짜? 곡 중에. 데뷔 때? 아니, 그니까 데뷔를 하니까 약간 그 90년대 후반에? 2000년 초반이야, 그게.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절대 사랑 있는 앨범이 있어요. 피처링 해준 게 있어. JK 타이거가 랩을 해준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저기 많이 끼어서 아 이렇게 해서 뭐 버벌진트나 이제 막 이렇게 막 나올 때 라바리에서 유명하긴 했지만 대중적으로 사실 랩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거든. 그렇죠. 이제 힙합 1세대 그냥 거의 저희 뭐 거의 개척자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대중화 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JK 타이거나 윤미래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인지도가 떨어지는 일부 장르에서 이만큼에서 내가 알 정도면 내가 윤미래 할 정도면 말도 안 거야. 그렇죠. 엄청난 인지도인 거지. 나 누구 알아? 나 최헌 말고 알고 최희준 알고만 이러는데 그렇지. 내가 할 정도면 다된 거라고. 그래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카를로스도 사실은 햄버거 집을 했다고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잖아요. 얼굴 기억나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시작은 고아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고아는 아니에요. 다 이제 오디션을 할때 아예 그런 랩 뽑으니까. 그리고 다국적으로다가 훈련이 이뻐. 아니 애들이 이뻐 진짜. 잘생기고 그렇지 이쁘다고. 그렇지 그래서 가수가 아니더라도 이유진인가 왜 있었잖아 또. 아 탤런트 근데 옛날에 아마 탤런트라기 뭐 탤런트가 뭐 그냥 방송인이지. 방송인 여기저기 나왔는데 이제 그때도 사실 얘기 안 했어. 자기 혼혈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인가 한번 중간에 얘기해서 그때가 그땐지 모르겠는데 막 맞아요. 울면서 인터뷰한 게 있었어. 나이가 우리 또래예요. 어쨌든 40 넘은 거 아니야. 지금 중후반 넘어가는 시기니까 어쨌든 뭐 노브레 인터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맞아요. 이유진 생각이 나네. 이유진 있었고 다음 세대 이제 아까 뭐 지금은 혼혈 연예인이니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 말고 약간 이제 혼혈 연예인이 뭐 이렇게 대중화되고 그런 거 하기 전에 해외 무대나 이런 데서도 한국계 뭐 이러면은 또 이렇게 한국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 엄지척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이쪽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그냥 막 핏줄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맞아. 라인, 야후재팬, 손마사유시, 손정이라고. 씨팔 우리 제일 뭐 이번 한국계라고 했지만 다 뺏어간다고 팔아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2세, 3세는 한국계라고 하지만 사고방식이나 마인드는 그냥 그 나라 사람인 아, 스티븐 거예요. 유도 마찬가지고. 너무 억지로, 어거지로 좀 연결 좀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이렇게 정작 본인은 그냥 뭐나 그냥 미국인인데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우쭈쭈 했었던 양반들 중에 그렇지. 옛날에 하인즈 워즈라고 아, 풋볼. 미식 축구하는 그 팀이 우승을 해서인가? 맞아. 우승의 에이스 멤버죠. 우승팀에. 그 미드필더라고 하지 않아요? 막 존나 뛰어가는 사람? 공 잡고?
미드필더는 축구고요. 아 포워드인가? 센터백 뭐 이런 거? 아 쿼터백인가 뭐 이제 쿼터백 쿼터백 아, 그래. 그 괜히 어쩌다가 얻어 걸 내가 봤어 어쩌다 얻어 걸린 거거든. 승리의 주역이 그러니까 실력은 좋은데 2세인가 3세였던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계 하인즈워드 뭐 눈물의 감동 실화 이래가지고 뭐 성장 스토리에서 우리나라 아니, 왔었잖아. 물론 어머니가 잘 키우긴 했지. 아니 근데 고생해서 키운데 그거 지금 끄집어내서 뭐 할 거냐고. 아,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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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제 2000 초반인가요? 그렇죠. 한 20년 좀 안 됐다. 그 정도쯤에. 조금... 하인즈 워즈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와가지고 방송 출연하고 막 이랬잖아. 아무튼 좋아는 하는 모양이더만. 아니, 그렇지. 뭐 이슈되는데, 씨발, 좋지. 뭐 공짜로 비행기 태워주고, 뭐 한국 왔는데 뭐 좋지. 근데 뭐 그런 사람 있고. 저 메탈 밴드계에도 있잖아요. 존명. 아, 존명. 드림 시어터. 아, 그래. 맞아. 드림 시어터. 물론 대단한 연주자의 대단한 밴드의 대단한 연주자이긴 한데 정작 그 사람 한국말 하는 거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몰라. 워낙에 조용한 사람이라서. 또 링킨파크. 아, 링킨파크. 링킨파크 이거 판돌이. 조한. 아, 조한. 조한. 있어요. 이제 딱 그냥 한국 사람처럼 생긴. 지금 얘기한 존명이랑 조한은 그냥 한국 사람이야. 근데 미국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 존조. 아, 존조. 존조. 그 스타트랙에도 나오고. 그렇지. 서치에도 나오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한국 개. 한국 개. 그러니까 한국 개라고 사실, 그러니까 개라는 게 사실 어거지로 좀. 산드라 오. 그렇지. 산드라 오. 저기, 그레이 아나토미. 그렇지. 산드라 오도 있고. 그래. 아, 근데 또 우리는, 아 그냥 뭐 미국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한국계로 뭐 이렇게 빨아주는 게 뭐 의미가 있냐 그런데 사실 이 국뽕에 막 심취하고 막 이랬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잭도 안 돼. 아 그래? 잭도 안 돼. 진짜. 아 딴 나라 더 해? 미국에서 뭐 활동하는 무슨 남미계 무슨 볼리비아계 멕시칸은 이제 많으니까 이제 많이 언급은 안 되는데 뭐 필리핀 사람이 미국에서 성공했다 막 그러면 필리핀에서 뭐 국빈 대접받아요. 그렇지. 그 저 전이 보컬로 간 사람. 물론 그 사람은 필리핀에서 진짜 직살나게 고생하다가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가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한 케이스이긴 한데 미국에서 사는 필리핀계인데 뭐 거기서 좀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또 엄청 뛰어. 그렇지. 인도 뭐 장난 아니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국뽕은 우리나라 국뽕은 그냥 장난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인지도 많이 올라와서 이제 좀 그래 성공했나 보다 그래서 그래.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못 살고 후진 나라도 있지. 무슨 뭐 인도네시아, 그렇지.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데서 한번 가서 좀 성공하거나 특히 멕시코나 이 마카레나가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니까. 마카레나가 그 알죠? 내 형이 난 어제 네 동생을 봤어? 네 동생이랑 떡을 쳤어. 아 농담이야. 원래 그잖아. 그러다가 근데 그게 그 빌보드 올라간 게 거의 물론 예전에 일본 저기 사카모토리오도 있었지만 스키야키도 있었지만 스키야키. 그거는 사실 소니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띄워주기로 해서 된 거고 마카레나는 정말 그냥 입소문 비슷하게 시작해서 탑까지 올라간 모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후질수록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더 영웅 대접받는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인민 친구 받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한국계 아니면 밀양 박씨계 중에서 가장 박씨. 성공한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앤더슨 팩이라고 있어요. 아, 그 저기 아니에요? 그 저 어디야? 그 저 드럼 치고. 그렇지, 맞지. 예. 거기 보셨구나. 김반장 같은. 그렇지, 김반장. 미국 노래하고, 김반장. 노래하고 드럼 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고 R&B 신계에서는 노래, 드럼, 뭐 작곡, 프로듀싱 해가지고 다 잘 나가는 애로 이제 고 바닥에서는 이거였는데 이게 브루노 마스랑 해가지고 그냥 그래. 그 노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세윤도 이제 비디오 패러디하고. 그게 확 올라가지. 인기가 확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걔가 이름이 앤더슨 팩. 이거는 PAAK. 아, 팩이 PAAK가 아니고? 예. 네. PAAK야. 이거 어떻게 돼? 원래는 박이었을 거야. 박. 이 친구는 엄마가 인순이나 박일준 정도 때 세대.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 흑인 혼혈이었었던 거야. 아, 이거 2세였구만, 엄마가. 엄마가 2세. 엄마가 2세였어. 그러니까 앤더슨 팍의 할머니가 주한미국 흑인 병사랑
낳은 게 앤더슨 팩의 엄마고 그렇지 2세가 되는 거고 엄마가 고아가 된 거야. 버렸구만. 옛날 저기 주한미군 버린 것처럼 버렸어. 역시나 그러면은 뭐 홀트나 어디 통해가지고 홀트겠죠. 그렇지 그렇지. 미국으로 입양을 간 거야. 입양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고생 졸라게 했을 것 같아.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다른 흑인 남자랑 결혼해서 낳은 게 앤더슨 팩이고 아빠를 뭐 거진 못 봤대. 편모스라에 이제 자라서 이혼했대? 누가? 그 엄마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혼한 거야? 아니면 아버지가 아빠가 형이... 잡혀갔대. 아 패다가 경찰에 잡혀갔대. 잘 잡혀갔네 10세기. 뭐 이혼했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얘가 자라서 얘도 이제 음악 한다고 직살나게 고생하다가 이제 어떻게 뭐 사람 잘 만나고 일이 잘 풀려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 스타로 되긴 했는데. 그렇지. 부글라우스를 뭐 우연히 만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눈에 띌 정도로 음악적 역량을 발휘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결혼을 했어. 한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 그래요? 오리지널 한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 보면은 자기도 3세대 혼혈인데 또 그 앤더스 팩의 아들 보면은 또 그냥 2세대 진짜 한국 아들류를 보면은 약간 흑인 필은 나지만 좀 더 한국의 같은. 그러니까 패랭이 꼭 9대 3대 3대 1에 1이 아니고 3:3 정도로 다시 올라온 거 아니야? 아무튼 비율이 뭐 그렇게 됐다. 그렇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앤더슨 팩. 그러니까 거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엄청나게 했고 사실 뭐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성격이면은 진짜 대단한 거지. 대단하게 인정해? 인정해줘. 훌륭하게 잘한 케이스. 지금에 와서의 이제 한인 뭐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하는 혼혈 연예인 아이돌도 막 뭐 전소미도 있고 막. 아 그렇지. 전소미 그렇지. 아까 내가 얘기한 뉴진스의 뭐 그런 친구들 아니면 그냥 한국인 핏줄인데 외국에서 이제 자라서 아예 이제 미국적인데 뭐 이런 친구들. 박정현도 그런 케이스네. 맞아. 네, 박정현은 사실은 박준영도 그렇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와서는 이제 별로 이제 논의할 그런 이제 그렇지 희소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스토리 어려운 스토리 대부분 이제 혼혈이 어려운 스토리야 뭐 피카파크 뭐 차별받고 뚜드려 맞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 꿈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훌륭하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 혼혈이지만 그렇게 좀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별로 없고 다니엘 헤니 같은 경우도 돈이 많잖아. 다니엘 헤니도 있고 돈 많잖아.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고. 뭐 선전 졸라 찍고. 선전.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로망인 삶이에요. 그렇잖아. 쇼쇼하면서. 얘는 여원이랑 나왔던 그 드라마가 뭐지? 김상준. 아 김삼순. 김삼순. 아 다니엘 헤니. 김삼순. 거긴 나오고 뭐. 희소성은 사실 떨어졌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홀트 아동 복지로 시작한 고아 수출이. 지금에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맞아요. 아직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수출할 정도의 나라는 아니잖아. 옛날에 개도국이나 후진국일 때는 이제 진짜 뭐 돈 받고 팔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이제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규모를 자랑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 내수도 소화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된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입양에 대해서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예전에는 못 먹어서 버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불장난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로 버린. 진짜로 그 뭐 무슨 뭐 화장실에서 낳고 그새고 또 버리고 애비는 씨발 어디 갔는지 모르겠 뭐 공고 이런 애들 아니야. 까놓고 공고상고 전수학교 이런 애들 아니야? 그것까지는 좀 재밌게 하자고 이게 토크 시간인데 또 진지해졌어. 아니 어째서 하이라이트 신다고 어떻게 그러? 언제 우리가 이게 좀 깔깔거리고 이제 웃는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누가 하나 더 와야 될 것 같아. 누굴 부르려고? 뭐 있겠지 뭐. 있겠지 뭐. 아마 조만간 올 것 같아요. 벌써 한계가 느껴지니까. 두 번인데 벌써 배고파. 힘들다. 배고프면서 게스트도 모셔가지고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고아 얘기하다가 그래요. 혼혈 얘기하다가 급하게 마무리되는 그렇지. 이제.
백스 진골 등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또 노력을 해볼게요. 아, 그 뭐 이제 중간에 뭐 저기 뭐 노래 같은 거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고. 근데 옛날처럼 백스 오리지널처럼 조금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돈도 안 준다고 그러잖아. 안 돼. 유튜브에서 다시 좀 회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다시 돈 준대? 예. 아, 그래? 오, 그렇구만. 잘 됐네.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 이제 벌 수 있어요. 1,000원? 1,000원 정도. 제 개꿈 값도 안 되겠네. 안 돼. 예.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 지면서 또 백스 친구들 그래. 오늘까지는 파일럿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쵸?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봅시다 어떻게 될지는.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밥이나 먹자. 아, 그래.